여러분 대추나무 한 20개 열렸는데 그 많이 따먹었거든요. 근데도 아직도 몇 개가 다 열려 있어요. 또 열매마도 보시면 이제 씨앗이 조금씩 저쪽 큰 화분에서는 잘 열리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화분 사이 가장자리에 심은 거라 대추 보세요. 왕대추예요. 왕대추랍니다. 제 손에 한 3개 들어가겠죠. 왕대추 많이 따먹었어요. 한 20개 열렸었는데 화분에서도 잘 키우실 수 있어요. 영양소를 많이 주세요. 그러면은 이런 찻잎 하나가 영양소예요. 영양소랍니다. 이게 무슨 벌레인지 자꾸 쏘는 듯해요. 쏘는 벌레인 것 같긴 해요. 이파리째 잘라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겠죠. 오가피 꽃 좀 보세요. 엄청 예쁘죠. 오가피가 이제 열린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오가피 잎이 정말 맛있어요. 봄에 나는 오가피 잎은 보약이랍니다. 그리고 오가피는 그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기능이 있는 듯해요. 제가 먹어본 결과 그렇답니다. 블루베리들도 씨에서 나온 실생들도 차나무들도 씨에서 다 발화됐죠. 잘 자라죠. 그리고 이거는 부순나무 꽃이 예쁘다 해서 지금 키우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씨에서 발화된 거죠. 전부 케일까지 발화됐어요. 케일 잣나무 주목 그 다음에 소나무 이게 편백나무 같아요. 제가 볼 때 편백 아니면 측백인데 여기 지금 잘 자라고 있죠. 그리고 잎은 바질 어린 잎은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걸 따서 먹어요. 이렇게 따서 먹죠. 바질 향도 나고 상당히 맛있답니다. 이걸 요 정도 가지 있는 걸 꺾어서 심으면 다시 바질 한 그루가 이렇게 되죠. 만들어지죠. 그 블루베리라든가 그런 거는 키워보실만 해요. 씨에서도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키워보실만 합니다. 여기도 지금 차나무가 보세요. 꽃모발이 잔뜩 맺혔죠. 이게 지금 내년 봄까지 펴요. 계속 피고지고 하는데 이 차나무 꽃이 피기 직전에 제가 따먹거든요. 엄청 맛있답니다. 이 차나무 꽃이에요. 열매도 여기 맺혀있죠. 화분이에요. 화분. 화분에서 여기 인삼도 제가 좀 했고 했는데 여기 먹고 남은 야채물을 주셔도 돼요. 야채물을 주셔도 되고 차나무 꽃이 이제 만개할 겁니다. 다시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나무 씨를 심게 되면 또 여러 그루의 차나무가 생기겠고 어린 차나무 잎은 따서 이렇게 하나를 드셔도 상당히 몸에 이롭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 따서 드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